멋진 삼촌 어디 있어? 멋진 삼촌? 지금 주방에서 조이 거 맘마하고 있어. 맞다. 저거 안 시켰으면 어떨 뻔했어. 아, 얘는 진짜 요리에 진심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요리 완전 진심이야. 미쳤다. 왜? 야, 정신이 왜 이래? 너희들은 오뎅은 볶는 것보다 이렇게 아. 삶아서. 삶아서. 어우, 제대로네요. 역시 우동살이 아, 다르다. 역시 얼마나 레벨이라니까. 재준군이네. 아, 야, 저 긴 소시지 오랜만이네요. 아유. 아, 잔다 잔다. 아유, 얘 착하다. 누워서 그냥 바로 자버렸네. 어머. 조이 잠들었다. 잠들 이제? 어. 놀랬어, 놀랬어. 아, 두근거린다. 내 재능을 한번 믿어봐. 어. 김밥 그 재료들이 이 밥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의외로.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렇게 해도 막 100% 맛있을 거란 말이지? 자, 과연? 잘 말지 뭐. 그럼요, 그럼요. 재밌어, 벌써 재밌어. 자르기 전인데. 난 저렇게 주방에서 행복해하는 애를 처음 봤어. 진짜 행복해요, 보면. 귀찮을만 하거든. 자, 센터에 잘 들어갔나? 잘라봐, 썰어봐야 돼, 한번. 잘라서 먹어, 맛 좀 보려고. 나도 하나 줘봐. 이거 뭐지? 오, 잘했다. 오, 야, 잘 말았다. 야, 이거는 진짜. 약간 키토 김밥 스타일인데? 어, 그 스타일로 했어요. 오, 맛있겠다. 맛있어, 잘 말았다. 너무 맛있지, 뭐. 맛있겠다. 맛있는데? 놀랬어 지금. 너무 놀랬어. 너 잘한다. 찐칭이 놀랬어. 얘 왜 이렇게 잘하지? 저 김밥 의외로 어려운데. 맛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싸면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 너 잘한다. 맛있어. 소질이 있네. 나 요리하는 게 이렇게 재밌어. 진짜 잘하네. 신기하다. 야, 이거 응용하는 거예요? 우와. 아, 안에다. 어, 재밌게 가는구나. 재밌게 가.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나는 잘라보면 예쁠 거야. 어떤 모양이 나오지? 아, 엄마 너무 귀여워. 네. 야, 곰돌이 같아, 곰돌이. 너무 귀여워. 야, 곰돌이 같아, 곰돌이. 아, 너무 귀여워. 저런 거 애기들 너무 좋아하지. 야, 해야 되겠다. 네, 그 형님이 육아 같은 거는 잘 도와주셔? 아, 무조건 애기 재우는 거는 남편이 하고. 오, 대단하다. 애기 목욕이나 이런 거를 내가 다 오빠가 하게끔 시켰어. 분담을 했구나, 처음부터. 해. 함께 해야 돼요. 이제.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저런 애기 얘기하고 이럴 거 되게 신기하지 않냐? 맞아. 13년 전에 진짜 그냥. 그냥 갈지자로 걸었는데. 진짜 친해 보인다. 진짜 신기하다. 너무 보람차. 잘한다. 양 진짜 많아. 응. 와, 아, 잘했다. 잘 만들었다. 김밥을 하나 해도 뭐 역시 다르네요, 재준이. 그럼 그렇지. 매운 거 하나 안 만드나 했다 내가. 아니, 이건 너무 아이디어 좋다. 나도 해줘야겠다 이거.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 진짜 대단하다. 스타일을 다 다르게 했나 진짜로. 아, 진짜 맛있겠다. 야, 아니 아이들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면 되지 왜 우는 겁니까? 저게 우는 게 표현이에요. 어? 조이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일로 와. 어, 딱 깨우려고 그랬는데 어우 이뻐라. 깨우려고 하니까 딱 왔어. 조이 일로 와.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조이야 여기 아빠. 아빠. 아빠한테 와. 그래. 아빠 아니야. 삼촌이야. 당황했어. 조이 둥절. 누구세요? 조이 둥절. 저 다리 걸었더니 아빠가 잘생겨졌어. 야 뭐야 나 너무 깜짝. 아이고 뭐야. 아이고 선생님. 네. 아, 선생님, 진짜? 너무 놀랐지? 조이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치랑이 오바! 너무 놀랐지? 오, 놀랐죠? 깜짝이야. 김밥 싸왔다고 그래, 지나가다가. 예. 아, 진짜요? 야, 김밥 드시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어머, 엄마, 깜짝이야! 어, 뭐야? 어머, 아니, 아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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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오셨습니다,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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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긴데? 얼마나 친하면. 어머, 엄마 깜짝이야. 어, 뭐야? 어머, 어머, 도망가. 서유림 씨 반응이 진짜 잘 안 오시긴 합니다. 김밥 100개 먹고. 아이고. 저희 할머니, 할머니 인사 안 해요.
할머니한테 누구세요? 네, 맞아요. 세팅하고 있어서 못 알아본다. 맨날 너무 빠져 세팅해서 못 알아봤대. 못 알아본다. 우리 맨날 이거 뭐야? 할머니 하나 입에 넣어주세요. 먹고 싶어요. 도야 할머니 드려요. 아유 야무지게. 계란 요리잖아요. 너무 맛있네요. 낯설다. 아니 그렇게 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건 너무 맛있나? 야, 야 아,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선생님 입에 착착 안 붙네요. 멘트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실 수 있어요? 부드러우시다. 야, 새로운 모습 또 봤네요. 제가 그러니까 꽁지 먹어야지. 꽁지 맛있지. 그래. 아우, 야, 어떠시, 떨리겠는데? 어떻게, 떨리겠다. 야, 김밥 누가 만들었냐, 이 너무 맛있다. 지중이가 잘 만들었어. 너무 맛있다. 찬, 극찬. 지중이가 잘 만들었어. 처음 만들었대요. 제대로? 예. 근데 여기 있던 걸로 혼자 막 다 만든 거예요. 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해? 아니 아시는 분이 많으니까 주변에 화려하진 않는데 네. 뭔가 남자처럼 이렇게 강인함도 갖고 있으면서 내 외조를 다 둘 다 잘할 수 있는 까탈스러워 둘 다 잘할 수 있는 딱 얘네 아깝다 너 아깝다 아깝다 최고야 진짜 며느리 자랑이죠 역시 김승 선생님 아니 선생님 며느리를 가지고 왜 저한테 아깝다고 하세요? 아쉽다.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랑 그냥 정말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낼 때 나한테 야 참 널 누가 데리고 가니? 나 얘기하면서 그랬어. 야 너 같은 또라이를 누가 데리고 가니? 정말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 같이 드라마 찍는 남자 배우들한테 니네 효림이한테 대시도 하지 마. 니네 인생 잘못했나? 조심하라고. 왜 그랬냐면 얘가 드라마 하나 끝나면 한 두 달을 여행을 가 혼자.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신가? 원래 저렇게 원래 깜짝하신 분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영로운 할머니시네. 네 후배 중에 없어? 너 그러게. 너 없대요, 다리, 선생님. 다리 넓잖아. 그 안, 후배 중에 제 날라리야? 저도 못 결혼 하고서 정신 차린 거니까 엄마 아시다시피 엄마가. 아 여자는 조금 놀던 애가 살림 잘하고 좋아. 놀 걸 알아. 네. 놀던 애가 살림 잘하네. 진짜 쿨하시다. 아 너무 좋다. 와 우리 저거 진짜. 저것도 일부러 갖고 DP를 해놓은 거예요? 네. 이거 DP 어때? 오늘 이렇게 DP 한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되게 수류탄이 있네, 수류탄. 와, 저거 뭔가 했더니. 아니, 가져온 거 없나, 형이? 디테일하다. 건빵. 건빵. 굿.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맞다. 나 육개장. 자, 가자.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맞는 건데 맛을 한번 봐봐. 이거 야 맛있을 거야. 갖고 올게. 와 진짜 한번 기대된다. 감동. 와 기대된다. 나온다. 야 엄청 야 괜찮아 그랬어. 와 여기다가. 와 여기 아니라고 진짜. 와 비주얼 좋아. 이거는 뭐. 와 형이 안 그러라고 진짜. 야 오늘 진짜 이것 때문에 아침부터 엄청 고생했어. 뭐 10분 만에 끌어놓고 고생했다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런 거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기대된다. 난리 났지. 야 먹어봐. 아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아 또 재중이 형의 요리? 과연? 아 궁금하네. 긴장되는 거야. 과연 평은? 사온 거 아니야? 맛있는데? 사온 거 아니야? 맛있는데?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약간 대기업의 맛인데? 대기업의 맛이래. 대기업이 그렇게 만드는 당연히. 당연하지요. 대기업이 여러 군데 손잡고 만드는 음식이에요. 어? 난 오히려 기뻐. 왜?
아니 사온 거 아니냐는 소리 들으면 진짜 기분 좋지 나는. 아 진짜 맛있는데? 그 정도야? 조금 해봐야겠는데 이거는?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오래 했겠다. 딱 걸렸어. 오래 했겠다? 야 10분밖에 안 걸렸어 인마. 오래 했겠다. 집에서 이거 다 해온 거야. 끝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450년 노하우를 10분에 줄여놓은 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응. 어머머머. 얼굴 바꿔먹네. 얼굴 바꿔먹어.